자, 5번이요. 피난로의 안전구역 중 2차 안전구역에 속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안전구역. 안전구역.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뭐가 있을까요? 거실이 있겠죠? 자, 거실에서, 일단은 뭐로 나옵니까? 네, 거실에 있다가 복도로 나오죠. 그렇죠? 자, 복도를 이렇게 문을 갖다 열고 나와요. 자, 나가게 되면은,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일단, 이제 피난구를 찾아서 이동할 것이고, 자, 쭉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막혔어요. 막혀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계단이 있다. 예를 들어. 자,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계단 전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을 연다. 발동합니다. 그러면, 계단실 앞쪽에 있는 요게 이제 뭐예요? 계단 전실이죠? 앞에 있는 거, 계단 전실 또는 부속실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거실에서 나와가지고 자, 복도 나갑니다. 그럼 거실과 복도는 일단 구획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도가 바로 1차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서 얼른 또 하나 이제 실로 들어가죠. 부속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2차 안전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가겠죠. 여기가 3차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얼른 지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은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는 거고, 3차, 2차, 1차 이런 순서로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된 답이 2차니까 계단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뭐죠? 사류 유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들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사류 유연물입니다. 그럼 사류는 자, 바로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 인화성 액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보다는 가벼운데 증기가 발생되면요. 자, 증기가 이제 물보다 훨씬, 즉, 공기보다 훨씬 무겁게 되는 자,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 증기 비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전계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갖다 들면 우리 주유소 같은 거 하면 셀프 주유소 가면 자 뭐가 있어요? 주유하기 전에 정전기 제거, 자 그런 이제 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전기 제거를 갖다 해서 터치를 하고 이제 주유를 갖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인화성 액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이제 인화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연성의 정의가 혼합 기체를 자, 만드는 가장 낮은 온도를 갖다가 인화점이 난다. 그러면 가연성의 혼합 기체 만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증기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기는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증기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해? 증기 발생이 쉽다는 얘기고요.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화점이 낮을수록 자,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왜? 쉽게 증기가 생기니까. 자, 그런 특성이에요.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이제 몇 번? 4번이라는 얘기죠. 자, 7번입니다.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죠. KHCO3입니다. 자 CO3는 탄산이고 그다음에 H는 수소고 자 그다음에 K죠. 그래서 탄산 수소 칼륨이니까 자 칼륨이니까 요거 뭐제 1종 분말이죠. 자, 이런 것과 다른 말로 중탄산 칼륨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Na가 붙었죠? Na는 나트륨이니까, 그럼 이거는 탄산 수소 나트륨으로서 자, 몇종 분말? 오, 이 바뀌었네요. 이게 2종, 얘가 제1종 분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산수 나트륨은 제1종 분말, 탄산수 칼륨은 제2종 분말. 그 다음에 여기는 중탄산. 네, 나트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O2인데, CO2는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NH3. 자, 전원은 암모니아예요. 자, NH3, 암모니아로서.
자, 이것도 일종의 그 독성 가스면서 가연성 가스죠. 이런 독성 가스이면서 가연성이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바로 허용 농도가 10ppm 이하죠. 농을 주는 것이.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암모니아 같은 건 자, 5에서 얼마? 15. 자, 15에서 28이죠. 오, 자꾸 딴 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15에서 28이고 좀 전에 썼던 건 5에서 15는 뭐야? 자, 이거 메탄이죠? 메탄. 그래서 매우 쉬워 이렇게 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네,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